안녕하세요, 에스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번 자라 세일 때 사온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라가 세일할 때 저는 되게 자주 가는데요.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왔었는데, 이번에 갔을 때는 마음에 드는 게딱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만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머리,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,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발입니다. 이 머리띠는 17,000원이었는데 할인해서 9,0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이 옷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10만 원, 8만 원, 8만 원에서 10만 원대였던 옷을 39,000원인가? 3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79,000원인데 제가 43,000원? 4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영수증을 버려갖고 가격이 그렇게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머리띠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심플한 머리띠에 진주랑 보석 같은 그런 화려한 게 박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머리띠입니다. 저는 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거에다가 뭔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아이템,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지금 제가 이 안에 검정 색깔 긴팔 티를 입어서 자세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스루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돼 있어요. 보시면 소매 부분에 이렇게 러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이렇게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우아한 그런 무드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추로 열고 닫고 할수 있어서 원피스로도 입어도 이쁘지만 가디건으로 걸쳐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. 여름에는 가디건처럼 걸쳐도 되게 시원하고 괜찮을 것 같고 겨울이나 가을에도 안에다가 이런 긴팔을 입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. 또 여기 단추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러플이 단추 옆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색깔은 심플한데 뭔가 이런 러플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인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제가 안에 이런 긴팔 옷을 입어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옷을 안 입고 입으면 이렇게 살짝 살이 비치면서 피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신발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약간 심플한 거에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이 신발이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발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이 신발을 사고 한번 신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날 발이 부서진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. 특히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옆에 좀 굽이 높은 거를 좋아하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본 건데 여기에 찍찍이가 이렇게 있네요. 더럽게 안 뜯어지는 찍찍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아, 여기 발등이 좀 아프면
여기 이렇게 좀 늘려서 신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전 여기 찍찍이가 붙어있는 줄 모르고 이거 신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게 신었었거든요. 오, 이런 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 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 신발을 신고 밖에 나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바닥이 이렇게 깔끔한 거는 이 신발이 더럽게 발이 아프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신발이 너무 무거워서 이 신발을 신고 한 3시간 정도만 걸으면 다리에 알이 생기는 마법을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재질이 너무 딱딱해서 마치 발등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세일할 때 사온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보았습니다. 더 이상 낼 소리가 없어요. 그럼 여러분,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샥.